안녕하세요. 서울 다이너스 팀에서 힐러를 맡고 있는 루지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다이너스티의 메인탱을 맡고 있는 마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다이너스티에서 딜러를 맡고 있는 플랜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브탱커를 맡고 있는 미셸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인 힐러를 맡고 있는 토비 양진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다이너스티에서 서브탱커를 맡고 있는 준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딜러를 맡고 있는 머치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다이너스티에서 메인탱커를 맡고 있는 피셸입니다. 야 캔디치! 야 캔디치부터 물어! 디바 오른쪽! 이거 디바만 노래해봐, 나이스! 정면 캔디 온다, 얘네 이제 온다? 민디아나, 민디아나, 민디아나! 야, 캔디 오른쪽 위에 계속! 나이스! 상대 민디아나 온다! 한두 피야, 캔디도 왕비! 야, 맞다! 나이 잡아야 할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오버워치 첫 리그, 큰 리그에서 좀 좋지 않은 성적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해서 많이 마음이 아프다 그래야 되나? 마음이 좀 안 좋고요. 좀 찝찝한. 일단 내년에 제 목표는 프로비고요. 목표에 걸맞게 연습량을 최대한 늘리고 전략을 최대한 많이 짤 계획입니다. 게임 중에 사소한 렉이나 버벅임에도 좀 민감한데 저희가 아무래도 종목이 FPS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시합이나 연습 때 그런 렉이나 버벅임 때문에 좀 게임이 많이 지연된 적도 있고 게임에 렉을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그래서 더 게임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좋아요. 기다려보자. 맥클리 보자. 맥클리 저거 같이 있는 것 좀 계속 달리 맥클리 피앞이 나 앞에 소만아 야 한 자리 저기 있어요 이제 집에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나 이제 집에서 게임을 즐기지만 좀 더 연습? 좀 더 즐기기보다는 연습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고 이제 XR500을 쓰면은 그런 연습할 때 사소한 렉이나 그런 게 없이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파이팅!